길고 긴 골프의 역사 속에서 골프채의 소재로는 몇백 년간 목재가 사용되어 왔습니다. 19세기경 아이언이 보편화되며 클럽에도 금속 소재가 도입되었지만 두툼한 우드의 소재는 1900년대 중반까지도 계속해서 이름 그대로 목재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 와중 한 골프용품 판매원의 아이디어로 인해 골프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제품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메탈우드의 아버지 게리 아담스가 설립한 브랜드 테일러메이드입니다. 일리노이주 골프 프로의 아들이었던 게리 아담스. 당연히 어릴 때부터 골프와 친숙했던 그는 골프용품 판매원이라는 직업을 갖게 됩니다. 하루는 투피스 골프공을 판매하던 와중 판매하던 골프공이 아이언에서는 타 골프공에 비해 만족스러운 성능을 내지만 우드에서는 비교적 눈에 띄지 않는 성능을 내는 것을 보고 기존까지와는 다른 금속재 우드,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모순되는 메탈 우드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근 500년의 골프 역사에서 우드 클럽들은 계속해서 감나무, 개암나무와 같은 딱딱한 과수나무를 이용해서 만들어졌었는데 이를 완전히 뒤집는 발상이었던 것입니다. 그간 우드는 나무를 깎아서 만든 것이었고 최초의 중공구조 아이언도 1987년에나 나왔으니 당시에는 속을 비운 중공구조의 클럽은 상상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아이디어를 떠올린 게리 아담스는 골프계를 더욱 탐구하며 연구에 매진했고 금속재 우드와 드라이버를 만들기 위해 엔지니어 존 제빌리언을 만나게 됩니다. 제빌리언의 영입으로 아이디어와 기술까지 갖춘 게리 아담스는 과감하게도 집을 담보로 24,000달러를 대출받아 테일러메이드 골프를 설립합니다. 그렇게 1979년 테일러메이드의 첫 제품이자 최초의 메탈우드 피츠버그 퍼시몬 우드를 출시합니다. 회사의 창립 첫 해부터 47,000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승전보를 울렸고 이듬해 해리 테일러를 영입하여 클럽 개발에 참여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또 다음 해인 1981년 론 스트랙이 테일러메이드의 우드로 대회에서 우승하며 인지도를 높여 아이언도 발매했고 매출 120만 달러를 순식간에 돌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기 있고 성능 좋은 제품이 시장에 나타나면 반드시 비슷한 제품들이 뒤따라 출시하기 마련입니다. 테일러메이드에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 것은 바로 캘러웨이. 탑골프를 인수하여 설립한 캘러웨이는 설립한 지 아직 몇년 되지 않았지만 섬유와 와인 산업에서 쌓았던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메탈우드를 개발하였고 그 유명한 빅 버사 시리즈를 출시하며 테일러메이드와 경쟁 구도를 갖췄습니다. 막강한 자본력 앞에 밀려 큰 위기를 겪은 테일러메이드였지만 상호 경쟁 끝에 두 업체 모두 끊임없이 신기술을 도입한 클럽들을 출시했고 결국 라이벌로 자리 잡아 골프클럽 업계를 주름잡게 됩니다. 게리 아담스가 메탈 우드를 통해 가져온 혁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속재의 구조와 내구도, 탄성은 당연히 목재의 그것과는 비교할 것이 아니었기에 기존 제품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거리와 안정성으로 골프계의 판도를 바꿔버렸습니다. 과수나무 소재일 때의 1번 우드, 즉 드라이버의 평균적인 헤드 최적은 당시 150cc에서 180cc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테일러메이드와 그 후발주자들의 금속 소재 드라이버들은 철 소재의 탄성과 내구도를 이용해 속을 비우고 바깥 헤드의 크기를 키워 페이스면을 넓혀 점점 더 안정적이고 편한 샷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거기에 금속 소재 자체의 발달까지 더해져 결국 400cc를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이 들어서야 USGA와 R&A에서 헤드 최적을 460cc로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하나로 뽑히는 잭 니클라우스는 945W 드라이버를 수십 년간 사용했고 보통 이 정도는 아니어도 당시에는 우드를 수리하며 오랜 기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메탈우드의 등장 이후로 빠른 소재 변화와 신기술 도입 경쟁으로 인해 클럽의 교체 주기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거기에 최초의 중공구조 아이언을 개발하여 출시하기도 하고 셀프 튜닝 형식의 드라이버 또한 테일러메이드가 그 시초입니다. 살로몬 그룹, 아디다스, KPS를 모회사로 거쳐 2021년에는 한국계 투자회사 센트로이드 인베스트먼트에 인수되어 현재는 타이틀리스트처럼 한국 기업입니다. 사용 선수로는 타이거 우즈, 더스틴 존슨, 콜린 모리카와, 로리 맥킬로이, 세르히오 가르시아 등등 여러 선수가 있고 작년에는 카본 페이스 드라이버, 스텔스 시리즈를 출시하며 다시 한번 혁신을 보여줬습니다. 지난번 유출샷이 공개되며 출시 소식을 알리게 된 스텔스2에서 과연 전작에 이어서 카본 페이스 드라이버를 확고히 정립시켰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또한번 새로운 시대를 열수 있을지가 기대되는 브랜드입니다.